가자. 이상한 거 냄새 맡지 마. 오늘은 아침에 산책 나왔습니다. 하늘빛이 다르네요. 그림자의 각도도 다르고 맨날 보던 길이 달리 보입니다.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시계 볼 일이 별로 없었어요. 예전에는 지하철 시간이나 터미널 시간을 맞춰야 돼서 시계에 집중을 해야 됐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못하고 그냥 차 타고 다니니까 시간이 별로 저를 제약하지 않습니다. 약속이 있을 땐 달라지겠죠. 그래서 시간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을 요즘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아침에 나와보니까 시간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맨날 봤던 길이 달라진 걸 느낀 겁니다. 새삼스럽게 시간도 내 일상의 중요한 변수임을 깨닫게 됩니다. 톡순이는 이렇게 맨날 가는 길에도 호기심을 보이는데 나는 시간이 바뀌어서야 이 길이 달라 보이는 건 약간 부끄러운 일입니다. 원래는 매일같이 여행 가는 기분으로 이 산책을 시작하려 했는데 벌써부터 이 산책이 일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. 아이고, 도토리 떨어지네. 이렇게 이 짧은 길도 우연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왜 일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. 날도 좋고 바람도 되게 좋습니다. 당분간 아침에 나와봐야 될것 같아요. 그럼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.